먼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정의를 보게 되면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, 문화산업, 문화재를 그 교육 내용으로 하거나 교육 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. 네. 저희가 2013년도에 제정한 문화기본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권이라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. 이 문화예술 교육이란 이러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예술적인 요소를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근데 법이나 이런 거 해석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긴 했지만 사실 국민 여러분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받아들이는 거는 쉽게 정의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죠.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이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게 문화예술을 처음으로 만나는 어떤 과정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삶을 또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지평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다양성, 이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교육이 아닐까라는 네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